이제 교회론 강의는 이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끝으로 앞으로 이 6장을 두 번 더 강의를 하고 12번째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 6장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분들은 읽으면서 이게 뭐 부록 같은 건가 이 정도로 이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이 로이폰이라는 말은 결론 같은 본론, 본론 같은 결론이란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여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말한 우리 몸의 그 골격 뼈대 같은 부분입니다.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란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으로 설립이 되는 것인가, 이게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오늘 6장까지는 그 교리에 살을 입히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6장에서 끝으로라는 말은 사실 어떤 부록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군인의 복장을 얘기하는 거죠. 군인의 복장은 그 시대적으로 좀 변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천사를 우리가 세세히는 볼 수 없더라도 굵은 시대마다 끊어서 군인의 그 복장을 보면 그 시대 전술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 세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시대 배경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의 그 전투 복장을 염두에 둔 기록들입니다. 그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 군인의 그 전투 복장을 띄워주세요. 예. 물론 이제 로마 군인의 전투 복장에다가 성경 개념을 입혀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자, 위에 술이 달린 그 투구가 무슨 투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어깨로 내려가면 이제 의의 흉배. 가슴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흉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사실 단순히 오늘날 같은 이렇게 혁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혁대의 매는 아랫부분까지를 가리는 그 치마 정도로 얘기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이 두 가지 방패를 썼죠. 전열을 형성할 때 쓰는 전체를 가리는 몸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병사가 손에 들고 있는 방패는 백병전을 벌일 때, 근접에서 싸울 때 몸을 가리는 그런 손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군인에게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검. 재밌는 그 구성은 공격용 무장은 하나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성령의 검. 이게 공격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방패, 투구. 이것은 방어용 장비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저런 전신갑주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나폴레옹과 맞붙어 싸웠던 워터루 전쟁을 보면 병사들의 그 복장이 굉장히 그 색깔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풀해요. 파란색, 붉은색으로 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전쟁은 벌판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해서 그
맞붙어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 그 개인 화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하면 정말 상대를 살상하기 위한 그런 장비라기보다는 위협용이었어요. 이 총이 있긴 있었는데 총알 장전이 꼬챙이 끝에다 총알을 달아서 이 총구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어서 장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가는데 그것도 안 나가거나 나가도 멀리 못 가거나 오발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적에게 큰 위협도 되질 않았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거치장스러운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맞붙어 싸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병사들에게 제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큰 영향력을 주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좋은 장비가 아니라 사실은 어느 쪽이 숫자가 많으냐, 이것이 병사들의 심리를 안정케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는 숫자가 많도록 비치거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복장들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 당시 그 전투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좀 볼까요?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확 눈에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유명한 워터루 전쟁 장면인데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도 그 우리나라의 경기장을 많이 건설을 했어요. 근데 스타디움에 보면 쭉 의자들을 이렇게 그릴 때 또 의자를 배치할 때 이상하게 컬러풀한 무늬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걸 왜 저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는 단순히 처음엔 미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어요. 뭐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사실상 그 속내는 혹 관중이 꽉 들어차질 않아도 그렇게 얼룩얼룩한 의자의 구조나 무늬를 통해서 관중이 꽉 찬 듯한 모습을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의 그 좌석을 그렇게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군인들의 복장도 시대마다 색깔이 집중했던 시대가 있고 이것이 확 그 바뀌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쩌면 가장 치열한 그 전투 중에 하나에도 월남전에서 바뀌죠. 정글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몸을 숨기는 보호색을 복장에다가 입힙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사도색 복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걸프전으로 또 넘어가서는 사막 복장이 나오죠. 이 변천사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군대도 복장이 많이 그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군인들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장비도 굉장히 첨단이 되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끊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장비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장비.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장비 그 자체를 얘기하고 또 13절에서나 1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할 때는 그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또 쓸 수 있는 숙련된 경지까지를 가는 게 취하다, 입다 그 뜻이에요. 단순히 장비만 주었다고 해서 그 장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면 개인 화기가 지급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 개인 화기를 능숙이 쓸 수 있는 병사는 없어요. 그래서 총기를 직접 조립하고 분해하고 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익숙하게 익히면서 이제 그 장비를 취하고 입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반복되는 끊임없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 선제적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전쟁, 싸우다,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게 다 이제 전투가 전제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치고 이 군사 용어나 군사 문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익숙해 있지 않는 백성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오늘날 직장에도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 있고 또 교회 깊숙이도 이 군사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성경은 여러 군데서 군사 정신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신과 군사 문화는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 밑도 끝도 없는 군사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담임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온 교회가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뭐 이런 것이 마치 좋은 교회요 성숙한 교회처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무슨 훈련이 빠져 있었고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가 하면 생각하는 훈련이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건 진짜 이렇게 쳐다보라는 얘기일까요? 그 이면에는 수사적 표현이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뜻 아니에요. 사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말은 이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록 전투 개념이 등장을 하고 또 군사 군병들이 착용하는 장비가 등장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전투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새롭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이 장비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장비가 갖는 개념이 뭐냐 이 정도로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10절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앞을 보십시다. 어디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 바울의 신학 사상의 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신학 사상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이 부분을 공간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해를 가질까 하다가 예수님이 아주 적실한 본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너희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지라,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관계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거기에 당연히 마땅히 붙어 있어야 될 것은 가지인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한다는 가치예요. 거한다는 말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위치적 개념이 아니고 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이 이 가지로까지 계속 생명이 관계되고 교제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거하여만 있으면 이 상태를 헬라말로 엔 크리스토스,
거하여만 있으면 이 가지 끝에는 뭐가 맺히게 돼 있죠? 열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맺히는 겁니까? 저절로 맺히는 거.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가지라는 내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를 좀 보십시다. 자, 이 부분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가치 속에 오해가 좀 많아요. 우리는 거의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파워, 파워.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 원문을 잘 풀어서 설명한 어느 학자의 글을 한번 인용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우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역량이 커져가고 풍부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그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알맞은 지식, 알맞은 지혜, 또 끊임없는 믿음의 의지를 포함한 이야기다. 다시요.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워로만 이해를 해요. 파워. 근데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역량이 커지고 풍부해지는 상태인데, 그 내용은 알맞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의지, 믿음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마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여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동목이 뭐죠? 겸손하니, 휴밀리티. 여기에서 휴밀리티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인데, 그 영어 단어는 사실 라틴 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영어의 80%가 라틴어에서 뿌리를 갖고 있죠. 휴머스, 즉 흙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발언입니다. 즉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유의 발언은 그 당시 로마 시대 정신에 걸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의 시대 가치는 뭐였습니까? 힘의 철학이 숭상되던 시대였어요. 큰 것이 정의이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철저히 그런 힘이 숭상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군사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산에 올라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런 가치의 전파는 전혀 시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설명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강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온유라는 것은 뭐 매가리가 없고 맨날 소극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강한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내적 동목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내면의 깊이와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 이 로마 군인의 복장을 빌려서 설명하는 투구,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가를 방향 짓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강건하여지고. 보통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다 하면은 자꾸 외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온 저도 가만히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강하고 센 사람 앞에 설득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끝까지 죽을 만큼 겸손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런 인격 앞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누가 진짜 강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부러뜨려야 강한 믿음이에요. 전부 교회마다 성도들의 고백 속에 그런 의식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능력 종교. 그것은 십자가가 말하는 가치도 아니고 교회가 또 성경이 말하는 덕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라는 의미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대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싸움이라는 얘기고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계획에.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선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고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천국 가셔야지. 우리의 적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 강의 이 6장 한 장을 책 한 권으로 썼어요. 저는 그걸 3시간이 지금 마치려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분은 6장 한 장의 내용을 이 두꺼운 400페이지 책 한 권으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어식 내용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읽기도 힘들어요. 너무 자세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나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은 전선을 흐려요. 교회나 성도들에게 전선이 뭔지를 잘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하고 싸움을 자꾸 붙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우습게 봐서도 안 돼요. 결국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도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가고 지혜롭습니다. 꾀가 많습니다. 여기 간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빈틈에다가 화살을 꽂는다, 창을 던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약점과 빈틈을 틈새를 잘 노리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전선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싸움의 본질을 자꾸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무리들이 흉내를 내는 짓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싸움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 복잡한 가치 세계 속에 살다 보면 요즘이야말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여성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저게 짜간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길은 얼른 머리에다가 가방을 들면 저건 가짜고 가방을 품속에다 놓으면 그게 진짜라잖아요. 비 오는 날 다 들통이 난대요. 저게 짜가를 들고 다니는지 진짜를 들고 다니는지. 요즘은 가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사탄이 자꾸 이 가치를 혼란시키게 만들어서
싸움을 목적 타겟을 흐려요. 여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잘 지내야 돼요. 믿습니까? 잘 지내야 돼요. 문제는 그들을 앞세워서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영의 무리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거기에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그래서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다 같이 시작. 시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도의 부르심에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우린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인적인 부름을 어디를 통해서 받냐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소명과 부름을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부름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을 받는다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부름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부름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교회론을 이해하고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바울이 집중해서 밝혔던 중요한 기둥입니다. 자, 어느 분이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좋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무슨 국경일 같은 때 또 해외 이제 귀빈들이 오시면 반드시 동원되는 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시범단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유단자들이죠. 그러니까 태권도를 1년 한 분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검은띠 이상이고 다 유단자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 가운데도 이제 태권도 그 시범단이 한 분 계세요. 자, 팀이 앞에 딱 나가서 어떤 이제 하나의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다다다다다다 달려오면서 이제 뭘 깹니까? 송판을 계속 막 발차기를 하면서 깨나가죠. 그러다가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미숙한 사람들 가운데 또 미숙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돼요. 한 사람이 다다다다 계속 성공을 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송판이 발에 닿지도 않았다든지 멀쩡히 그대로 찼는데 그대로 있다든지 하면 이제 그림이 아주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거 안 꺼졌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뛰어요? 다시 뛰어요? 창피하다고? 그러면 전체 그림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창피한 대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이, 이게 아닌데 내가 저거 충분히 깰 수 있는데 하고 자존심 때문에 다른 뒤에 지금 달려오는 사람 밀쳐내고 가서 다시 뛰어와요? 그러면 이 전체 작품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로서 일을 할 때는 자기 자존감 하나 때문에 자기 창피함 하나 때문에 전체 그림이 망쳐져서는 안 돼요. 자기의 창피함과 자존감을 그냥 겪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맞죠? 동시에 어떤 과제가 자기에게 주어지겠죠? 좀 더 능숙하게, 좀 더 익숙하게 다음 기회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연마하는 일입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단체, 공동체로서의 일과 개인적인 과제가 반드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가 대형화되어 갈수록 손해가 뭔지 아십니까?
청중이 되기 쉽고 군중이 되기 쉽고 숨기 쉽다는 약점이 있어요. 10년씩 등록 안 하고 다녀도 몰라요.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있잖아요. 나가실 때 등록하고 나가세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편하겠죠. 오라가라 간섭 없고 뭐 선교 가자 뭐 훈련 받아라 귀찮은 거 없고 그러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신앙이 눈금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걸 모르세요. 자라질 않는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을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과제가 분명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을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개인이 커야 되는 자리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동시에 우리가 싸움에도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첫째, 내부적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부적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내부적 싸움에만 매달릴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적 싸움은 뭐냐면 나의 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어떤 실수나 연약한 증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르면 상담을 통해서든지 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걸 자꾸 회복해 나가야 돼요. 이게 내면적, 내부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 큰 싸움은 외부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갈아봤어요. 여전히 안 나와요. 계량기가 고장이 나나 계량기 뒤져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집안에 물이 안 나오는 거지만 어디에서 고장이 난 걸까요? 100% 밖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파이프라인이든지 아니면 원저수지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근데 인류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예요? 밖의 문제예요. 밖에서 들어오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던 파이프라인에서 어딘가 끊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는 자아의 집안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파이프라인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유한한 그 자원인 물로 얼마는 찔찔거리면서 살 수 있겠죠.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마저 떨어지면 집안에서는 첫째,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불결함과 더러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밥 못해 먹죠. 화장실 못 쓰죠. 씻지 못하죠. 더러워지고 불결한 냄새가 악취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류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인데 이게 외부적 싸움이란 말이. 오늘 마귀의 괴계를, 간계를 이라는 말은 그 외부적 싸움과 내부적 싸움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중적 싸움에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여섯 개의 무장된 항목을 세 개씩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군사적 개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또 앞으로의 뜨거운 여름에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투, 선교를 감당할 때 귀한 또 지침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